자, 이렇게 3단 작업 시안 보이는 지게바를 모니터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지게발 끝에 눈이 달린 거는 마찬가지죠.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그 설날 특집으로서 발끝이 안 보이는 3단 지게차 작업 시 응용할 수 있는 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쉽게 적응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적응이 되면은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작업을 하는 것과 또는 신호수의 그 신호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의 눈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전혀 없죠. 가장 좋은 것이 일단 볼수 있는 데까지는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간 미진한 부분을 모니터로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오늘 2층 높이에서 냉장고 두개 내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네. 높이도 높지 않고 냉장고도 아주 작은 겁니다. 뭐 오늘 같은 작업은 이런 게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준비물은 와이파이 되는 액션캠 하나와 집에 안 쓰는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와이파이 되는 액션캠 싸구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면 충분해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4K급의 그 고화질 액션캠은 모니터와 사이에 딜레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1080짜리면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안 쓰는 스마트폰은 뭐 한두 개씩은 다 집에 있으실 거예요. 그 잠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야죠. 화면이 더큰걸 원하시는 분은 아이패드 초기 버전이나 갤럭시 탭 같은 거 초기 버전 사용하시면은 중고시장에 보면 뭐 몇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만 연결된다면은. 집에 있는 스마트폰을 쓴다면은 액션캠 가격밖에 안들 것이고,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까지 산다면 그거까지 해갖고 다 해서 뭐 10만원도 안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물론 돈이 뭐막 넘쳐나셔갖고 최고의 액션캠과 최고의 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셔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준비물은 액션캠과 모니터 할 스마트폰 하나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1년에 단한 번을 쓰더라도 이거는 투자할 만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여러분들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겠지만요. 물론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은 실천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왼쪽에 이 작은 화면이 그 모니터로 보는 화면입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이게 바로 그 화면이거든요. 지금까지 작업 방식은 신호수한테 100% 의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모니터로다 그 미심쩍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정말 그 안전한 작업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100%이 모니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또 보는 거랑 저 위에서 보는 거는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보면서도 그 신호수의 그 신호에 100% 따라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우리가 작업을 할때안 보이는 부분을 일정 부분 보완해주는 보조 장치예요. 100% 여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높은 곳에 기계 작업 많이 하는 곳은 상당히 유용한 필수품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차츰차츰 후방 카메라에 길들여지듯이 이렇게 지게차 작업도 포크캠에 길들여질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게차 작업이라는 게 감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뭐든지 눈으로 보고 또는 신호수의 신호를 받고 그냥 감으로 하다가 사고 나면 그러죠. 지게차 발끝에 눈 달렸냐고. 자, 이렇게 눈을 다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현장 가서 이렇게 세팅하는 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적응되면 금방 세팅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화기랑 미리 두 개 와이파이를 연결해 놓고 가서 카메라 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는 와중에 주차장에서 나오던 저 경차하고 지게차하고 거의 밖이 일보 직전이었죠. 회전 반경을 너무 넓게 잡으셨어요. 저기 저분께서 제가 거의 급백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살살 갔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지금 동영상 녹화한 거 두 개를 맞추다 보니까 서로 싱크로율이 잘 안 맞습니다. 따로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말미에 다시 요 모니터 화면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참조하세요. 아, 후진하는데 갑자기 차가 여기 나타났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옆에 갑자기 차가 나타나면은 심장이 쫄깃쫄깃거려요. 지게차는 만능해야 됩니다. 이렇게 후진을 하든 전진을 하든 지게차 주위 360도를 다 꽤 차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아, 작업 장치가 아니고 작업 안전 장치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 후방 감지기도 있고 또는 야간에 하는 LED 등도 있고 이런 게 다 그 작업 안전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뭐 마지막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도 미니 냉장고라서 별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니터 화면이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눈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위에서 봐주는 신호수 그분들이 가장 정확하죠. 혹시라도 나중에 이 카메라 설치했다가 카메라만 보고 작업하다가 뭐 기계가 잘못된 이런 거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 이상한 분들이 많으셔갖고 또 그거 갖고 또 뭐라 그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오늘 영상은 우리의 그 지게차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제가 공유해드린 영상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또 더 머리 좋은 어떤 분께서는 아예 지게발 끝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시는 분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지게발에 올라가는 그 어떤 물건의 안전을 위해서도 저는 이 카메라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 보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떠올리시면은 댓글로 팍팍 좀 달아주세요. 다 같이 좀 누리고 삽시다 이런 거는. 이제 모니터 화면만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은 투자 큰 효과. 안전을 위해서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너무 고화질의 카메라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화질로 찍게 되면은 이 동영상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0. 몇 초 정도의 그 딜레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컨트롤 밸브를 잡고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딜레이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손은 움직이는데 화면은 안 움직이는.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또는 그 스냅샷 같은 걸 찍을 때는 항상 최고 해상도로 했었는데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이 캠 같은 경우는 약 1080에 30프레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4K를 찍어놓고 편집할 때는 1080에 30프레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작업화면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차는 보셨죠? 방금 급브레이크 잡았는데 거의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 지게차는 천천히 다니셔야 돼요. 아무도 잡아주지 않으면 급브레이크 잡게 될 경우 저런 냉장고 같은 게 앞으로 확 쏠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사고 안 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사고라도 안 나야 돼요, 지게차는. 주위에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 있으면 한 번씩 가서 여쭤보세요. 지게차는 정말 자잘한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업용 지게차도 이 정도인데 그럼 자가용 지게차는 사고가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가용 지게차가 더 많죠. 대부분의 사고 사례 보면은 대부분 그 자가용 지게차를 사용하는 그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고가 나고 있어요. 영업용 지게차는 작은 사고라도 나면은 전부 다 100% 자기 책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업용 지게차는 말대로 영업용 아닙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 시 거의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랑 인스타에 친구 맺고 계신 분께서는 수입돌 하역장에 계신데 사진이 돌이 넘어간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는 그거 다 돈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업용 지게차는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동영상이 어떻게 도움은 되셨습니까? 자, 내일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내일은 오늘의 연장으로서 물론 다른 작업인데 포크캠 활용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사고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